빅뱅 승리! 연예인은 없는 연예인집들이 안녕하세요. 백곰 스튜디오 이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 혼자 산다. 원래는 승리 씨를 저희가 촬영을 다 했는데 부득이하게도 다음 편으로 좀 미루도록 하고 이시영 씨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은 없는 연예인집들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 집을 나가서 바로 옆집에 살아요. 아! 뭐? 아, 이시영 씨! 어머! 들어오세요. 아, 저 들어가도 돼요? 네네네네. 이 집의 컨셉은 골드와 그린을 조화롭게 했어요. 이 색배열이 범상치 않은 컬러 배열이거든요. 아주 잘 꾸민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희가 이시영 씨를 찍은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어서 이시영 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복도부터 같이 보실게요. 스톱. 여기 보이시는 이 스툴 있죠? 저 디자인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엘리엇 벨벳 스툴이라고 해서 이제 브라스도 고르실 수가 있고 금속 느낌 나게 그렇게 고르실 수도 있어요. 가격은 60만원입니다.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선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소파입니다. 우선 소파를 설명하기 전에 놀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놀은 1938년 한스 G. 놀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미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을 법한 그런 가구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 1940년도, 50년도, 60년도에 탄생한 그런 가구들입니다.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나왔었던 대작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더니즘의 시초 같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신과 철학으로 만든 소파가 여기 있는 아비오라는 소파입니다. 이 아비오 소파의 디자인은 피에로 리손이라는 디자이너고요. 모듈 시스템 소파예요. 특히나 이시영 씨가 쓰고 있는 이 소파의 특징은 코너형 소파죠. 폭이 3m80 정도 나오고 여기 대리석까지 있는 데는 한 2m65 그리고 높이는 72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앞에 대리석이 있는데 이 대리석은 블랙이라든가 화이트라든가 그린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센스껏 이렇게 그린색으로 하셨죠. 하여간 이 아비오 소파의 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가죽으로 할 경우에는 한 6,000에서 7,000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무섭죠? 또 영상에 보시면 같은 브랜드 소파 테이블이 하나 있죠. 이름은 사리넨이라는 사이드 테이블이고 위에가 이제 대리석이고 색깔을 다 고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시영 씨가 고르신 거는 비앙코 대리석으로 하셨고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또 보이는 게 있죠. 요 두 개가 뭐냐면 몬티스 비니 포프라는 그런 제품이고 스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색이랑 오렌지색 요게 이제 정확한 색은 코럴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그린, 그레이, 블루, 코럴 이렇게가 있고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파 바로 옆에 뭔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뭐가 보이시죠?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게 아웃도어형 전문 브랜드 로다에서 나오는 바트롤리 캐디라는 모델이고 다리가 세 개인데 앞에 두 다리에는 바퀴가 달려있고 뒤에 다리에는 바퀴가 없죠. 또 친절하게 여기 손잡이도 달려있죠. 지팡이처럼. 보통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가는 이게 마당 있는 집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쓰는 아웃도어형 가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뭐 사이드 테이블로도 사용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로다 제품이고 160만원입니다. 소파 앞에 또 이렇게 널찍한 거실장이 하나 있죠. 요것도 그린 컬러를 또 맞춘 거죠. 색깔을. 요것도 대단한 브랜드 제품입니다. 여기 어디 거냐면 몰테니 NC라는 이태리 럭셔리 브랜드 제품이고요. 패스워드라는 거실장입니다. 우선 패스워드 거실장을 설명하기 전에 몰테니라는 브랜드가 대단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1934년 이탈리아 안젤로 몰테니에 의해서 설립된 브랜드고요. 8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클래식하고 앤틱한 가구로 시작을 해서 모던 가구로 완전히 탈바꿈을 한 그런 브랜드고요. 주거용 가구에는 몰테니엔시, 그 다음에 오피스 가구에는 유니포, 그리고 주방 가구는 다다 이렇게 세 개의 브랜드로 나누고 있죠.
또 몰테니의 성공 방식 중에 특징적인 거는 좋은 원재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재를 갖고 가구를 만드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몰테니 NC에서 만든 패스워드라는 거실장인데요, 단테 부누칠리라는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 디자이너의 특징은 공학적인 거에 상당히 능한 그런 엔지니어형 디자이너. 이런 디자이너들은 보는 관점도 다르고 내놓는 제품들도 완전히 다르죠. 이 패스워드라는 게 이제 비밀번호잖아요. 숨기고 뭔가 가리고 그런 것들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심플하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 패스워드의 특징입니다. 이분은 하여간 이런 공학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특허를 내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갤러리 장이 있어요. 별거 없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의 특징은 레일이나 경첩이 안 보입니다. 다 이제 기술로 이걸 커버를 한 거죠. 아래다 숨기고 안 보이는 데다 가리고, 그래서 더 럭셔리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 패스워드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 소재나 안에 들어가는 이 파티션들도 뭐 유리를 한다거나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숨기는 그런 의미에서 패스워드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면 볼수록 깔끔하고 심플한데 하여간 이 거실장 패스워드 금액은 812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실장 옆에 뭔가 또 웅장한 스피커가 있죠. 제가 스피커는 잘 모르지만 이 브랜드는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BMW라는 럭셔리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몇 억짜리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약간의 옵션에 따라서 금액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 BMW의 가격은 1200만원입니다 뭐 거실은 요 정도는 다 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주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네, 이제 주방을 저는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잠깐 나왔는데 여기 아일랜드 식탁 있고 그 앞에 바체어가 3개가 있고 아일랜드 앞에 또 원형으로 된 테이블이 하나 있고 의자들이 있고 또 조명이 있죠.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보셔야 될 게 조명이에요. 이 조명은 무이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무이 브랜드는 한고은 씨 집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죠? 럭셔리하면서도 아주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 브랜드로 유명한데 이 조명도 좀 특이하죠. 보통 이런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좀 클래식하면서도 럭셔리한 그런 조명이잖아요. 근데 이 무이라는 브랜드는 이걸 재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현대적이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조명이죠. 디자이너는 아이히로 미야키라는 일본인 디자이너고요. 코펠리아 발레 공연을 보고 모티브를 따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요. 코펠리아 서스펜드 램프라는 조명입니다. 요게 이제 사이즈가 1m10짜리가 있고 작은 거는 628짜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시영 씨가 쓰는 거는 요 1m10짜리 모델을 쓰시는 거고 이 조명은 일반 집에서는 못 달아요. 아무래도 넓이도 넓지만 크기도 크기 때문에 요런 거를 커버하려면 아무래도 전고가 상당히 높은 집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낮은 집에서는 이 조명을 하시면 망합니다. 식사할 때 바로 눈앞에 조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런 거는 좀 알아주시고 하여간 이제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540만원, 또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640만원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식탁, 이 라운드 테이블의 브랜드는 프리치안센이라는 덴마크 브랜드 제품입니다. 같이 있는 드롭체어, 요거 같은 브랜드 거예요. 근데 우선은 테이블부터 좀 보자면 이게 지금 프리치안센에서 나오는 서큘러라는 모델이에요. 참고로 이 디자이너는 아르네 야콥센이에요. 에그체어 보셨죠? 그 디자이너가 한 모델입니다. 이 디자인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흔치 않은 디자인이고 다리가 6개라는 얘기죠. 얼핏 보시면 뭐 별거 없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유니크하면서도 독창적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라미네이트라든가 이렇게 뭔가 마감을 쓰는 모델인데 원래는 이시영 씨는 이걸 지금 대리석으로 쓰고 있죠. 없는 모델이에요. 요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따로 맞추신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보시면 이제 대리석으로 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그 아일랜드 식탁이랑 이제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이 대리석을 따로 얹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소재까지도 좀 맞추신 게 아닌가, 아주 디테일하게 하셨죠. 서큘러라는 모델이고요. 파이수가 128이랑 145파이가 있고 금액은 312만원,
412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상판은 띄고 대리석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이랑 같이 세팅되어 있는 게 있죠. 요게 지금 드롭체어라는 모델이에요. 이 의자도 아르네 야콥센이 직접 디자인을 한 겁니다. 아르네 야콥센 그러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없죠.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커튼, 뭐 식기, 손잡이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드는 정말 천재적인 디자이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르네 야콥센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신공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신 가장 진보한 그런 대단한 디자이너입니다. 이 의자는 좀 특별한데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한 거냐면 호텔에서 아르네 야콥센한테 부탁을 합니다. 로얄 호텔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죠. 이 드롭체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탁 의자가 아니고 화장대 전용 의자였어요. 200개 한정으로 만든 드롭체어인데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프리치한센에서 다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호텔을 지으면서 탄생한 게 에그체어도 있고 드롭체어도 있고 네, 스완체어부터 뭐 AJL 램프까지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 사스 호텔에 가시면 이 제품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제품들로만 예, 빼곡히 차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 하여간 이 드롭체어의 가격은 예, 48만원입니다. 방석도 요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요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개당 11만원씩이에요. 누나 무슨 저게 저 수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테이블 위에 뭔가 좀 아기자기하고 럭셔리한 게 있죠. 네, 요게 뭐냐면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포크입니다. 이게 아마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상당히 다양한 편이어서 네, 금액도 좀 다채롭더라고요. 생각보다 짝퉁도 많고 네, 요것도 이제 ST죠. 에르메스 스타일 네, 짝퉁 8,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럭셔리한 머그잔 하나 있죠. 이미저리 코드 골든 머그잔입니다. 엄청 화려하죠, 손잡이가. 이 제품의 가격은 같이 있는 게 있죠. 요거 두 개. 요것도 자기에 들어있는 이 캔들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와, 이거 멋있네요. 저 개인적으로 해골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하트시커라고 해서 캔들이에요. 금액은 참고로 국내 브랜드예요. 국내에도 이렇게 이쁘고 잘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저리 코드. 주방은 다 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일랜드 식탁 있는 데로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주방 라인, 이 아일랜드 식탁이 쭉 있죠. 제가 볼 거는 여기 있는 액자, 그 다음에 여기 의자 3개 이 정도를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액자 같은 경우에는 캘리박이라는 한국 작가고 이게 손글씨를 아주 매력적으로 잘 쓰시는 분 같아요. 그냥 그림만 보고 작품만 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감각적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아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거. 나 이거 사고 싶다. 또 샜죠? 물론 그렇게 집이랑은 썩 잘 어울리진 않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있죠. 세 개. 네, 독일 브랜드고 COR에서 나오는 퀀트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 가죽으로 된 제품입니다. 당연히 요거는 여기 레버가 있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전형적인 바 체어죠. COR이라고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고급 브랜드에 속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제품들이 많은 그런 브랜드예요. 네. COR에서 나오는 이 퀀트의 가격은 개당 350만원입니다 그냥 봤을 때 한 15만원이면 살 것 같은데, 그죠? 아마 이런 하드웨어라든가 가죽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걸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만 보고서 이 제품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소재의 마감들도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방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여기는 안방입니다. 아마 영상에서는 안방까지 보여주진 않았는데 우선은 안방에서 보셔야 될 게 뭔가 핑크핑크한 제품이 또 하나 있죠. 우선 이 의자의 이름은 로체어인데 이 의자를 보시기 전에 저희가 에그체어도 했고 아까 드롭체어도 보셨잖아요. 요게 다 이제 프리치한센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 프리치한센에서 새로운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요청을 하죠. 바로 하임의 아이온입니다. 그냥 로체어 정도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좀 깊게 말씀드릴 건데, 이 하임의 아이온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가우디의 고향인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예술의 나라,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감수성도 상당히 풍부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브랜드에서 아이온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하고 찾고 있죠. 근대에 있는 가장 뜨거우면서도 영향력이 강한, 지금 가장 정점에 있는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임의 아이온. 그만큼 핫하기도 하면서 역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로체어예요. 이 로체어 같은 경우에는 프리치한세에서 가장 좀 편하고 누구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라운지 체어를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온이 그 로체어를 개발을 하죠. 근데 이 로체어는 성인이 한 명 앉고 아기 정도는 같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체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우리나라는 이 모유 수유할 때 많이 쓰는 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에서 이렇게 유행을 타면서 디자이너는 몰라도 모유 수유 의자라고 하면 이 로체어가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산모들이 이 의자를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컬러는 상당히 다양한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 핑크예요. 근데 이 특징적인 거는 겉에 커버와 안쪽에 있는 쿠션 소재가 다릅니다. 아주 미묘해요. 약간의 톤은 비슷하지만 재질이 서로 달라서 더 퀄리티가 있는 거죠. 다리를 이렇게 알루미늄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나무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오토만이 있죠. 같이 세트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로체어의 금액은 416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스툴, 이것도 117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임의 아이온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신다면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다방면에서. 네. 요 조명. 아, 요거 아주 매력적인 조명이죠. 요 조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톨로라는 조명이에요. 이 아톨로 요 모델을 한 디자이너 비코 마지스트레티, 이분은 모던 디자인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꼭 버섯 모양처럼 귀엽죠? 여기 지금 사이즈가 세 가지예요. 지금 이 시형 씬에 있는 조명이 이 중간 사이즈입니다. 폭이 38cm, 높이는 50cm예요. 특징적인 거는 갓에서도 빛이 나지만 몸통에서도 빛이 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간 스위치에 스위치가 두 개예요. 몸만 킬 수도 있고 둘 다 키고 끌 수도 있습니다. 좀 다양한 소재를 갖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아톨로의 금액은 195만원입니다 안방은 요정도. 예, 거실, 그 다음에 주방, 이렇게 안방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한번 지금 나온 것들을 한번 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시영 씨를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요. 이시영 씨의 집에 이제 포인트는 골드와 그린이에요. 이 골드와 그린이라는 색 배열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아무나 못 쓰는 그런 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색을 이렇게 잘 꾸며내신 거는 정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구도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양한 가구들,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가구들도 많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멋있고 좋은 가구, 또 새로운 연예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